자, 오늘은 제가 요 스탠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, 이 스탠드로 바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이 빛을 잘 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자세에도 얘가 고정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잘 고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. 여기 자세히 보시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이렇게. 만약에 이게 스프링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얘가 축 처지게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하나 빼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빼주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져 버리는 상태가 되죠. 이 스프링이 약간 그런 용도가 될것 같은데,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한번 모델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.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은 플러스 방향,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은 마이너스 방향.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거든요, 이쪽으로. 그래서 힘을 빼면은 얘가 축 처지게 될 거고, 이제 지금 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작은 힘으로도 얘가 내려가진 않아요. 애플 제품이 이런 게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자기네들만의 딱 최적화된 세팅을 판매를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세팅을 잘 못했어요. 좀 작은 힘으로 이게 내려갈 수가 없는 건데,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더좀 조절을 해볼게요. 이제 좀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. 더 풀면은 이제 처질 것 같거든요. 얘도 거의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철로 된게 있죠. 아마 제 생각에 여기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자세에서도 이렇게 딱 고정이 되기 쉬운 거죠. 제가 2.1 앰프 보드를 하나 샀는데, 자세히 보면은 얘가 베이스 트래블 볼륨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 베이스를 최대로 올리면 얘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두두두두두두두두 거려요. 노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튜닝을 하는 게, 이게 최적화된 세팅을 사용자가 이거를 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스프링은 모델링 할수 있지만, 이 스프링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중력을 버텨내는데 사용되는지를 계산하는 길이 없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보고 어느 정도 힘을 버티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거든요. 여기 부분을 억제를 좀 해주면, 여기랑 여기를 억제를 좀 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여기를 제가 풀었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봤는데요.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중력 조절이 잘안 돼요. 자,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면요.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져 버려요. 자, 두 개를 해보면은 얘가 버티냐면, 이래도 아까보다는 좀 낫긴 한데, 그래도 좀 아슬아슬하게 끝에 가면은 못 버티는 거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세 개를 넣으니까는 저 이렇게 잘 버티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이렇게. 딱 그래서 딱세 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, 얘는. 얘가 이렇게 누웠을 때 조금 중력을 더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이제는 또못 버티잖아요. 근데 수평일 때는 좀 어느 정도 버티는데, 또 이쪽으로 오면은 또 스프링의 힘이 또 너무 세지는 거를 좀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또 정확하게 수평이 돼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근데 위에는 제가 하나만 넣었거든요. 하나만 넣어도 보세요.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얘가 이 정도의 힘을 가져요. 얘는 조금 풀어서 힘을 빼봅시다. 요만한 길인데요. 얘를 좀 늘려볼게요. 길을 잡아서. 요 정도 늘렸거든요.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.
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힘이 더 빠진 것 같아요. 올라오는 힘이. 제가 안에다가 LED를 박았어요. 근데 아쉬운 게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마찰력만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조이면은 또 괜찮아져요. 이렇게 좀 조이면은 또 이렇게 좀잘 버티더라고요. 이 부분에는 사실 이 3D 프린터의 그 마찰력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고 실리콘 와셔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주면은 예,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출력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 인피를 100%로 다 채워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무게를 버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.